나가면 뭐 할 건지 다 계획해놨겠지만 한참 놀아야 될 때 3년 써온 걸 생각하면 시간을 초 단위로 쪼개서라도 발랄하게 놀아야지. 앞으로 뭐 할 거냐? 제가 인수하겠습니다. 이게 평소 분위기는 아니죠? 텅텅 빈? 지금 계약 안 왔어요. 이제. 자꾸 침대 밑에다가 뭐 숨겨놓고 그럴래? 네. 이거 전부 다 밀렸잖아. 눈치 보이게. 다빈이 피아노, 다빈이 영어, 수학, 유빈이 영어. 매달 200만 원 어디서 만드냐? 됐! 거기에 대해 왜? 그 회사 하나 만들어서 일 좀 해볼래? 한 1년에 1억 5천 정도면은 회사 하나 만들어서 굴릴 수 있겠지. 일주일에 300, 1년에 1억 5천. 아이고, 팀장님. 커피 한잔 하시죠. 너 혹시 암 진단 받았냐? 제가 지금 수능 보러 가야 돼가지고요. 지금 늦으면 안 되는데. 빠진다. 어? 야, 준이야! 그냥 놀아. 다 먹고 살자 그러는 거야. 아저씨가 나 경찰 특차시켜 주실 거 아니면 그냥 가시라고요. 합격자 발표 날 때까지만 나오고 같이 일해볼래요? 특정 임무를 비밀스럽게 관찰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 하루에 12시간씩 어딜 가고 뭘 하고 누굴 만나고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유행하란 얘기죠? 좋게 표현하자고. 관찰 절대 들키지만 말아. 가슴을 저미는 복수심을 철저히 숨긴 채 아무 생각 없는 바람둥이처럼 행동했던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정연아, 넌 작가야. 시나리오 써서 돈 벌 생각을 해야지. 오직 한 가지, 복수만을 위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직 한 가지, 복수만. 오빠랑 놀러 가자니까. 놀래지 마요. 저기요. 너 뭔데? 저 새끼야. 미쳤어? 누구였군 그 사람. 위기의 순간 아주 정확한 타이밍에 나타나는 슈퍼히어로. 앉으세요, 서있지만. 난 스페이스일 테니까. 한류 코어몰 2조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어디서 나올까요? 2조 원이 걸렸는데. 더 세게 밀어붙이겠습니다. 일단 그놈부터 잡고 싸움 잘하는. 오늘 이후로 이 동네 서로 보지 말자. 들어와. 들어와, 임마. 나와. 나와. 들어와. 저기 딱. 감기 걸렸어? 마스크 벗어. 다시 보지 말자고 했다. 내가 직접 찾아봐야 되겠어. 그 그림자를. 용역들이죠, 뭐. 가게 빨리 빼라고. 정황상 피해를 보게 생겼으면 경찰이 와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경우에 문화거리에 있는 분들은 아무한테 도움 못 받는다는 겁니까? 그렇게 답답하면 네가 직접 도와주면 되겠네. 그림자 경호, 그림자! 끝을 내피자. 그림자 그분은 아무래도 난세의 용이 아닌가 싶다. 진짜 안 그러려고 했는데 이 일이 내일이다 싶다. 넌 멋있는 경찰에 난 생계형 경찰 할 테니까. 정의란 무엇인가? 누구나 다 취업이 되는 세상. 그래도 우리 지지는 말자. 사는 것도 힘든데 고개까지 숙일 필요는 없잖아. 절대 나를 앞에 나서게 하지 마세요. 지금의 권력을 건드리시겠다는 겁니까? 위험하다고. 여기서 작전 중단할까요? 과연 그림자 누구? 작전 중단이다. 접수하자. 몇 시간만 있으면 베이스타운 공기에 숨어있는 한국인을 모두 다 잡아낼 수 있어요. 명령, 명령이야. 이유가 없는 명령 아닙니까? 작전 중단이다, 영웅아. 밀어붙이자. 예! 당신은 정의로운 사람입니까? 듀크를 무찌리러 여기 왔습니다! 저희들 기본 아닙니까? 얼굴에 감정을 드러내지 마라. 물어볼 게 있는데. 잠시만 기다리세요. 아니, 형사가 유흥업소 사장 만나는데 번호표 뽑고 기다려야 되나? 따라올 수 있으면 따라와봐.
나 달리기에는 자신 있거든. 무술을 좀 가르쳐주세요. 형님의 그 강력한 무술을. 워낙 위험하잖아. 네 무술이, 네 몸이. 일주일만 기다리면 되겠네요. 우리 연애 시작하는 거.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밤늦게 돌아다니는 동네에서 가만히 안 놔두는데. 아! 저 동네가 소림사도 아니고 진짜. 아 무슨 걸린 사람마다 다 뭐 유공자야 뭐야? 저기 또 맞는 건가요? 그림자가 아무리 싸움 잘해도 뭐. 아이언맨이야? 나도 20대 때는 그림자였어. 너 애랑 친하니?